이게 세계 최대 아이스크림 재벌 회사 얘긴데요. 그 미국 회사죠. 지금 이제 다국적 기업인데 이 회사 창업자가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50대 중반에 심혈관 질환으로 숨졌어요. 네. 한창 일할 때죠. 근데 문제는 나머지 창업자 한 분도 건강이 무척 안 좋았다는 거예요. 고혈압에다가 비만에다가 당뇨병 증상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창업자 슬하에 살짝 딴 얘기긴 한데 그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아스파탐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 아스파탐이 이제 먹어보면은 끝에 이제 쓴맛이 있다. 아세솔팜 칼륨. 아, 아세솔팜 칼륨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아스파탐은 쓴맛은 없어요. 쓴맛은 없어요? 예. 아세솔팜 칼륨이 좀 쓴맛이 네. 뜹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예. 어떤 유튜버가 그 가루를 먹었는데 가루를 생으로 먹었어요, 그냥. 아. 넣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아, 그냥 먹으면 쓰죠. 그냥 먹으면 쓴 거예요? 그냥 먹으면 쓰죠, 그러면. 단 거 아니었어요? 조금 먹어야 단 거지. 단맛이 강하면 쓰게 느껴져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스파탐은 네. 이제 정상적인 농도로 넣으면은 쓴맛은 없어요. 근데 아세솔팜 칼륨은 조금 쓴맛이 떠요. 그 농도를 그 맞춰도 아,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합성감미료를 그냥 먹으면 어유 무척 써요. 아니 설탕에 보통은 200배, 300배 감미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200배, 300배니까 엄청 달겠구나 생각하는데. 예, 그 단맛이 무척 강하다 보니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쓴 거지. 쓰게 느껴지는군요, 그게. 사카린은 아마 그냥 드신 분 계실 거야. 사카린 맛 그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써요, 그냥 드시면. 그 이제 희석하면 단맛이 느껴지는. 이제 희석해야죠, 그럼. 작가님 이번 책에서 이제 그 아이스크림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글로벌 아이스크림 업계인데 예. 그 기업의 상속자가 이제 모든 것을 거부했다. 거부했다는 건 이제 그 기업을 안 받겠다고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세계 최대 아이스크림 재벌 회사 얘긴데요. 그 미국 회사죠. 지금 이제 다국적 기업인데 이 회사 창업자가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50대 중반에 심혈관 질환으로 숨졌어요. 네. 한창 일할 때죠. 근데 문제는 나머지 창업자 한 분도 건강이 무척 안 좋았다는 거예요. 고혈압에다가 비만에다가 당뇨병 증상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창업자 슬하에 외아들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일한 상속자죠. 근데 그 아들이 폭탄 발언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이뤄온 아이스크림 왕국을 이어받지 않겠다. 아버지 아이스크림 사업 접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 젊은 아들은 아버지하고 아버지 사업 파트너가 그동안 아이스크림 사업을 벌여오면서 아이스크림 무척 많이 먹어왔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그 사업을 이어받으면 자기도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고 그럼 건강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와 명예보다는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이제 결국 그 창업자 그분도 나중에는 아이스크림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건강을 되찾았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꽤 그래도 오래 사셨어요. 재미있는 거는 이 젊은 아들, 네. 젊은 아들 이름이 이제 존 로빈스예요. 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여기 건강 전도사로서 또 환경운동가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아들이 또 있어요. 아들 이름이 오션 로빈스예요. 네. 그분도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요. 건강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아이스크림 왕국에서 생산하는 아이스크림은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비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창업하신 분, 그 다음에 창업자 가족들은 아이스크림 일절 먹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이게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하죠. 여기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그럼 아이스크림이 다 그렇게 나쁜 건가? 아이스크림 무조건 나쁜 가고 싶은가?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자체는 좋아요. 잘만 만들면. 시중에 우리가 흔히 즐겨 먹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스크림들을 해로운 식품 첨가 범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쁜 지방, 그 다음에 나쁜 당류 무척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거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한두 번 먹어가지고 괜찮은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먹으면 반드시 위험성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보면은 그 아이스크림도 착한 아이스크림집이라고 요즘 우리나라도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좋은 원료 쓰고 첨가물 최대한 배제하고 만든 네. 그런 아이스크림집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스크림은 괜찮아요. 그 아이스크림에 뭐 주로 들어간 첨가물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이스크림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네. 아이스크림. 크림을 얼린 겁니다. 그죠? 네. 그럼 크림은 뭡니까? 우유의 유지방을 휘핑시킨 겁니다. 네. 대표적인 육아공품이에요, 아이스크림이. 근데 우리가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들, 우유 안 들어가요. 들어가더라도 생생육으로 조금 들어가고, 나머지는
해론 정제가공유지 거기에다 첨가물 넣어가지고 모양만 크림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색소, 향료, 뭐 유화제, 증점제 예, 이런 첨가물 넣어가지고 겉모양만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특히 첨가물 중에 해로운 게 이제 유화제가 무척 많이 사용된다는 거고 이게 합성 유화제거든요. 네. 유화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점제로서 카라기난이라는 물질을 쓰는데 이게 발암성이 있는 염증 유발 물질이에요. 이런 그 물질이 아이스크림에 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 거 쓰지 않고 만든 그런 웰빙 아이스크림 그런 걸 찾아서 이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이지만 또 책무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아이스크림 기업 상속자 그 기업에서 만드는 아이스크림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싸죠. 고급 아이스크림 통하죠. 예. 예. 슈퍼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은 뭔가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더 상황이 나쁜 건가요? 지금 그 유명 브랜드 제품에는 거기는 우유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 점만 다르지 다른 첨가물들 똑같이 다 들어가요. 우유 함량이 어느 정도냐 그 차이라고만 보시면 되고 일반 슈퍼나 뭐 편의점 같은 데서 파는 데는 우유가 뭐 생생유는 거의 조금 들어가고 뭐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뭐 첨가물로 치면은 뭐 유명 브랜드나 뭐 이름 없는 영세 업체 제품이나 55%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원리는 똑같다 결국. 예, 결국은 똑같아요. 그럼 아이스크림 작가님 어떤 걸 드시나요? 저는 이제 찬 식품은 되도록 이제 안 먹는데 저는 제가 이용하는 그 친환경식품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이스크림 사다가 이제 젊은 사람들 가끔 주고 그럽니다. 그럼 거기는 주로 어떤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거긴 첨가물 안 써요. 안 쓰고 진짜 우유 써요. 과일 써요. 채소 써요. 라벨 보시면 금방 알아요. 라벨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거기에는 그 라벨에는 어떤 것들이 주로 써 있어요? 우유, 유지방, 뭐 사과, 딸기, 채소, 과일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아이스크림에는 현미를 갈아가지고 그걸 죽처럼 만들어서 넣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먹으면 식사 한 끼 대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아, 현미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저는 뭐 그런 친환경은 아니고 그 현미로 만든 그 젤라또를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착한 아이스크림집이 있어요. 그럼요. 그 작가님이 그 실제로 이제 가공식품을 끊고 나서 그 느끼신 변화들이 있잖아요. 예. 어떤 것들을 실제 몸으로 직접 체감하셨나요? 제가 이제 책에 언급한 게 중에 10가지인데. 그거를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주전부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실 텐데 되게 밥맛이 잘 없으세요. 그런 분들은. 저도 그랬었는데 과자를 끊고 나니까 일단 밥맛이 좋아지더라고요. 밥맛이. 그리고 밥맛이 좋아져서 그런지 소화가 잘 돼요. 전에 그 과자 이제 많이 먹을 때는 늘 더부룩했었어요. 근데 그 증상이 없어지고 아주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이 제가 아주 변비 때문에 좀 고생했어요. 만성 변비였었어요. 변비 증상이 없어졌어요. 자연식생활 하는 분들은 아마 금방 동의해 주실 겁니다. 밤에 잠을 잘못 잤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못 잤었는데 과자를 끊고 나서부터 나쁜 음식들을 멀리 하면서부터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숙면을 취하다 보니까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나요. 아침에 제가 아침에는 그냥 천근만근 몸이 무거워가지고 그렇게 늦게 일어났는데 원래 제가 아침형 인간이었었어요. 어릴 때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요. 그랬다가 과자를 끊고 나서부터 다시 잃어버린 새벽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피로가 엄습했었어요. 그 만성 피로 증상이었었는데 피로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집중도 잘 되고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사실이 뚜렷이 관측이 됩니다. 겨울이면 늘 감기 달고 살았어요. 근데 그 후부터 감기 안 걸리는 거예요. 걸리더라도 그냥 기침 몇 번 하고 말아요. 면역력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게 뚜렷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제가 과자에서를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데 제 협심증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협심증이 뭡니까? 심혈관 질환 초기 상태인데 이게 점점 심해졌었어요. 이건 진짜 건강을 위해서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상황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그 진단을 받고 그냥 바로 이제 결정을 내린 건데. 이게 서서히 없어지더니 그 후로 지금 완전히 없어졌어요. 지금 전혀 그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건데
치아 건강이 엉망이었어요 당시에. 제거회사 근처에 아마 치과 의원 차리시면 아마 잘 될 겁니다. 치과 네. 선생님도 혹시 계시다면. 되게 그 제과회사 관계자들이 치아 건강이 안 좋아요. 기술직 쪽에 있는 분들이 치아 건강이 다 안 좋은데, 저도 치아 건강이 엉망이었었어요. 이가 시려가지고 찬물을 못 마실 정도였어요. 또 양치를 할 때면 늘 그 출혈 현상이 나타났어요. 네. 근데 그 후로 잇몸이 좋아진다는 느껴져요. 잇몸은 좋아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니에요.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출혈 현상도 없어지고 시리지 않아요, 이가. 지금 찬물도 잘 마셔요. 이렇게 몸이 변화가 10가지 정도 나타났는데, 이거 말고도 또